안녕하세요. 선다이 대표입니다. 토끼 같은 아이들과 멋쟁이 부부가 살고 있는 40평대 아파트 4인 가족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간 재구상 전입니다. 안방인데요. 우리 미취학 아이들이 있다 보니 아직은 엄마와 함께 안방 침대에서 같이 복작복작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옷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이들로 늘 북적대는 안방이다 보니 어느샌가 아빠는 본인의 옷을 하나 둘씩 끝방으로 더 들고 가고 거실로 거기가 이제 좀 아무래도 뭐 정말 드나들기 쉬운 곳이니까 그곳으로 자꾸 가다 보니 옷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여기에는 옷이 많이 없습니다. 안방 안쪽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입니다. 작은 드레스룸은 아닌데 공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맞는 수납 가구가 없기 때문이죠. 정리 후 꼭 필요한 가구는 무조건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며 몇 개의 가구들은 버려달라고 요청하신 상태였습니다. 버릴 가구 중 이 공간에 쓰임새 있는 것이 있을지 눈 번뜩이며 막 이마에 크게 딱 떠가지고 찾아봐야겠습니다. 꽤 넓은 안방 발코니입니다. 그에 맞는 큰 창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반 하나 없어가 자 여러분들 이런 발코니에 통으로 뻥 뚫려 있는 곳 이거 진짜 쓰기 어렵거든요. 모두 죽어 있잖아요. 모든 공간이 쓸 수 없잖아요. 여기도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원하게 뭐 미끄럼틀을 한번 딱 타는 것부터 시작하는 아들이기에 여기 미끄럼틀 자리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고객님이 가장 고민하셨던 거실 수납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큰 문을 열기도 어렵고 거실에 이미 책장이 있기에 무늬만 수납장인 셈이지요. 아빠의 옷과 책 몇 권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아래 공간은 소파 뒤여가지고 더더욱이 사용이 불편합니다. 소파 뒤에 흰 수납장을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키 큰 책장 3개가 장승처럼 현관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책장 밑칸의 노란 테이프는 저희 박문정 고객님이 직접 붙이신 비운 표시입니다. 이렇게 미리 체크해 주시면 일에 저희가 일하는데 진행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답니다. 다음은 아이방입니다. 아이들의 책과 장난감, 철진한 옷이 아이고 뭐 한데 분류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공전하는 방입니다. 장난감이 꽤 많습니다. 아직은 어리다 보니 많이 비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코니죠. 방에 발코니가 딸려 있으면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물건 수납은 기본이고요. 습하지만 않다면 놀이공간이나 심공간 등 필요에 따라 연출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한 개라도 허들었을 수 없죠. 까만 서랍장 두 개가 있는데요. 얘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쓰임이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비울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넓은 주방인데 식탁 뒤 책장으로 인해서 복잡하고 좁아 보이니 안타깝습니다. 정리를 잘 하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살림이 점점 늘어나더니 손대기 난감한 상황이라 하시네요. 다들 공감하시죠? 아이고 왜 우리 그림 일기 학교 다닐 때 숙제 그게 그랬잖아요. 하루 이틀은 해결할 수 있는데 일주일치 막 밀어놓다 보면은 이게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엄마가 옆에서 도와줘야만 된답니다. 주방 발코니가 웬만한 작은 방 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장고가 입구에 자리하고 있고 물건들이 바닥에 두서없이 놓이다 보니 넓지만 좁게 느껴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이방입니다. 사실 이 공간은 이름만 아방이죠. 우리 아들한테 엄마를 뺏긴 아빠가 거처하는 숙소랄까요? 그렇다고 또 이게 또 여기서 주무시는 상황도 아닙니다. 옷과 개인용품들을 가져와 쉼터처럼 아니면 그냥 뭐 들락날락 그냥 물건 놓는 용도로 쓰고 계셨습니다. 이 방 역시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마다 창고가 있어 물건 수납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 이렇게 40평대 4인 가족 어떻게 변했는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입니다. 기본 구조는 바꿀 필요가 없어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옷장 안 정리는 기본이죠. 화장대 서랍 안 정리도 기본입니다. 드레스룸의 활용성이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까 전 사진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드레스룸 어떻게 활용하는데 높아졌느냐? 아이방 발코니에 버리려 했던 그 서랍장 고객님이 비운다고 해놨던 거 그 누가 봐도 그 발코니에 있던 검은 거는 버려야 되겠다 싶었던 거를 그 두 개를 가져와 수납 해결뿐 아니라 밑쪽으로도 보기 좋은 드레스룸이 되었습니다. 켜켜이 쌓여있던 옷과 물건들이 서랍 안으로 들어가니 관리도 편하고 문만 닫으면 일단
일단 여러분 문 닫아가 일단 깨끗해 보이는 것도 정리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 아래 둘러진 벽지는 부분 도배를 해드렸습니다. 부분 도배라고 해가지고요 뭐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이사 인테리어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남은 벽지 있죠 그걸로 땜빵 처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무용지물이었던 그래서 뜯어낼 고민까지 했던 수납장은 다 떼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수납장이 아닌 책장이 되었습니다. 경첩과 피스를 떼는 거 나면 구멍이 숭숭 가구에 나잖아요. 그것은 메꾸미와 스티커로 깔끔히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스파이더맨을 두어 자연스레 책장으로 책이 아니라 요게 아이들을 책장으로 다가오게 했습니다. 사용하기 편하도록 기기선까지 말끔히 깔끔히 뭐 이보다 더 깔끔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짙은 색상의 큰 책장이 3개나 없어지니 거실 뻥 뚫리면서 40평대가 아니고 50평대로 느껴집니다. 그 책장들 그것도 멀끔한 것 같지만 멀쩡한데 그거 다 버렸냐고요? 자 거실 발코니를 가보겠습니다. 창고를 보시죠. 선반 하나 없어가 뻥 뚫린 창고 안에 그 거실에 있던 큰 책장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천장 끝까지 예전에는 깔아놓을 수밖에 없었는 거를 천장 끝까지 수납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개 중 하나는 뒷판을 뜯어내어 깊숙이 수납할 수 있게 합니다. 가구 미리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야무지게 활용 후 그래도 남는다면 그때 버리셔도 됩니다. 고객님이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가구가 아니라 물건 안 쓰고 찡박아 넣는 그 물건들 버리는 것부터 하시면 저희가 작업하는데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음은 아이방입니다. 벽면에 있던 D가 뚫려 있던 갈색 수납장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요. 키 작은 책장 두 개와 누구와도 짝이 맞지 않는 수납장을 가져와 화이트 톤으로 배치 후 아이들 책을 두었습니다. D가 뚫린 책장 요 하나는 이곳으로 가져와 교구를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으로 와서 미술용품과 문구류 책을 수납했습니다. 발코니 창고 안에 오래된 물건들은 거의 비우고 새롭게 채워냈습니다. 고객님의 그 사용하는 공간에 있던 그렇지만 조금 버리긴 애매한 그런 물건들을 이곳에 넣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식탁 뒤 책장을 빼니 환한 주방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해라. 여러분 똑같이 느끼시고 계시죠? 신박한 정리를 적극 추천하신 고객님의 친구분이 이 발코니를 보고 물개 박수를 쳤습니다. 이렇게요. 이건가? 네. 거실에 있던 키 큰 갈색 책장을 가져와 바닥에 있던 물건들을 모두 수납하고 냉장고와 건조기 위치를 바꾸니 발코니 입구가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세탁물 바구니는 냉장고 옆 공간으로 딱 맞게 쏙 들어가서 세탁기 주변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다음은 아이방입니다. 2층 침대를 구입하실 예정인데 그때까지 이 침대에서 아이들이 자고 엄마는 이불 펴고 아이들 옆에서 주무시도록 넓은 공간을 미리 마련해 두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우리 의류 갈유기는 주로 아이들과 남편 옷을 살균 하신다고 해서 문간방인 이곳으로 가져왔습니다. 옷장을 주문하신 상태여가지고요 그때까지는 있는 옷장을 사용하시도록 아이들 옷 정리도 해드렸습니다. 안방 드레스룸 안에 있던 키 작은 선반 행거도 가져와 작은 아이들 옷을 걸어드렸습니다. 발코니는 정리를 안 했냐고요? 고객님이 중고 거래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멋진 집의 변화도 그렇지만 고객님의 마음이 더 감동입니다. 그리고 생활용품들을 수납한 공간입니다. 잘 넣기보다는요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겠습니다.
벚꽃은 빨리 지기에 순간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덧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공간 컨설팅을 마치고 나면 너무나 좋고 그 감격에 깊게 빠지지만 덧없이 느끼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서비스를 받은 고객님이 유지가 잘 되어야만 됩니다. 자리를 잘 잡아드리면 유지가 가능하지만 물건이 너무 많으면 어렵습니다. 고객님들이 저희 집에 물건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라고 많은 분들이 먼저 물어보십니다. 수납장이 알맞게 있다는 가정하에 집에 있는 수납장 안에 물건이 다 들어가면 적당한 거고요. 못 들어가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평수를 줄이거나 늘려서 이사할 수 없죠.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오신다면 그만큼 비우셔야 되겠지요. 정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전문가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책임졌잖아요. 그래서 해답을 드리는 겁니다. 물건이 넘치는 집이 아닌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정리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